프로토콜입니다. 컨셉 부분에 있어요. 이 프로토콜에서는 IoT에서 쓰고 있는 두 개의 프로토콜 MQTT와 HTTP 두 개를 잘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얘는 커넥션이 메인테인 되는 거죠. 포트가 열려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브라우저가 리퀘스트 하면 서버가 리스판스 하는 거죠. 그때만 서로 연결되는 거고 그 외에는 포트는 닫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풀 듀플렉스하고 얘는 할프 듀플렉스. 얘는 양방향이란 말이에요. 양방향으로 데이터가 동시에 오고 가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2차선 도로라고 해야 되나? 얘는 1차선 도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한쪽으로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리고 또 상당히 좀 다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패스워드 필드에다가 JWT, 그죠? JSON 웹 토큰이죠, 이거. 이거 블록체인에서 시그너처 같은 거예요. 우리 블록체인 공부할 때 시그너처. 그게 JWT입니다. 여기서 IoT에서. 그죠? 이게 이제 패스워드 필드에 담아서 보내고 여기서는 헤드에 담아서 보내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HTTP 자체가 헤드와 바디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텔리메트리 이벤트 이거는 뭐 똑같은 겁니다. 이벤트는 팝섭. 마찬가지 팝섭이 되고 그다음에 디바이스 커넥션 스테이터스가 리포트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한민국에 천만 대가 운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 천만 대 각각의 현재 위치와 현재 상황이 다 실시간으로 수집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형태의 오픈에시 플랫폼에는 이게 맞죠. 그죠? 근데 이것도 정확히 맞진 않고 이것도 좀 결국 수정을 해서 쓰게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프로토콜을 새로 만들어서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자, 그리고 컨피규레이션, 디바이스의 컨피규레이션이 서브스크립션을 통해서 프로파게이트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건데 디바이스의 컨피규레이션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저기 서버가 클라우드가 디바이스에게 데이터를 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자율주행 차량들한테 요 데이터를 보내주는 건데 이 데이터를 받을 방법은 서브스크립션. 자율주행 차량이 클라우드의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서브스크립션 하면은 그 주제에 관련된 정보들을 클라우드로부터 받아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구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죠. 이거는 폴링이죠. 폴링. 주기적으로 가서 새로운 데이터 있느냐 물어보고 있으면 가져오고 없으면 말고. 그러니까 자원의 낭비가 아무래도 심하죠. 이거는 필요 없이 계속 가봐야 되잖아요. 새로운 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서버가 데이터를 보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요거는 가능합니다. 이건 서버가 바로 보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XMPP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게 보니까. 그리고 most least configuration이 디바이스에게 전달되고 한다는 거. newer 그만 된다는 거. 그리고 뭐예요? 디바이스 컨피규레이션이 QS 즉 1, QoS 1, 2, 3 이거는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있던가요? QS 디바이스 시큐리티에 있었던가? 잠시 들어볼까요?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QS 퀄리티 오브 서비스인데 지금 현재 구글 클라우드는 0하고 1까지 아마 지원할 거예요. 2는 지원하지 않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페이지를 어디서 봤는지 못 찾겠네요. 나중에 보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디바이스 컨피규레이션이 QoS 그죠? Quality of Service 레벨 1일 때는 자동으로 acknowledge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HTTP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이게 양방향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디바이스 하트비트 타임이 리테인드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디바이스의 하트비트라고 하면 심장박동이잖아요. 디바이스의 상태가 항상 모니터링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만 대의 자동차가 대한민국을 주행하고 있으면 그 각각의 차량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항상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요 방식입니다. 그런데 HTTP는 아예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lower bandwidth,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데이터 가볍습니다. 가볍고 레이턴시도 훨씬 더 적고, 그렇죠? 서로프도 좋고,
로 바이너리 데이터도 지원하고 그랬죠. HTTP는 베이스 64, 그렇죠? 혹은 베이스 58,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베이스 58로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러한 어떤 아스키 문자 체제, 아스키 문자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대신에 파이어월 이슈가 좀 MQTT에 비해서 HTTP가 더 낫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거 좀 익숙하니까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런 점이 장점, 각각의 장점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이걸 쓰게 될 거예요.